안녕하세요, 썰맨입니다. 오늘은요, 이 마늘 먹고 콱 사람 되려고 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자, 오늘 마늘 이용해서 마늘 장아찌 한번 담가볼 건데요. 기존의 간장물을 끓이고 이런 복잡한 방식이 아니라 이 썰맨만의 노하우와 비법을 오늘 공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간단한 비법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Here we go! 오늘은 식당에서 그 맛있게 먹었던 마늘장아찌 맛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4kg에 33,500원. 통마늘이 아니라요, 이 쪽마늘입니다. 굉장히 작은 그런 이런 절임용 마늘인데요. 자, 4kg에 33,500원이니까 굉장히 저렴하죠. 가격도 가격이지만 이 정도 마늘 깔라면요, 성질 다 버립니다. 소리 지르면서 그냥 욕하면서 뛰쳐나갑니다. 자, 그러니까 깐마늘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황제포장에서, 예, 광고 아니다, 협찬 좀 해줘라. 일단 마늘을 믹스볼에다 넣고요, 한번 세척을 한번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늘 자체가 다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팥진 않는 그런 마늘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썩은 마늘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세척하면서 한 번씩 골라내주시면 됩니다. 마늘 보면요, 중간까지 썩는 것이 거의 많기 때문에 거의 버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새까만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썩은 것들은 빼줘야 돼. 정신 상태가 아주 그냥 썩어 먹어가지고. 자, 이렇게 마늘 한번 이렇게 걷어내주게 되는데요. 이렇게 남은 물은요, 무슨 물입니까? 마늘물이죠. 먹으면 네, 사람 됩니다. 농담입니다. 자, 이렇게 세척한 마늘을요, 다시 한번 믹스 스프레 넣어주고요, 물을 이렇게 부어주게 됩니다. 자, 여기서 물을 붓고요, 이제 썰매의 티 바로 들어갑니다. 어떤 걸까요? 환만식초, 제가 사용하는 식초죠. 식초를 한 컵을 넣어줍니다. 식초에는 살균작용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식초 한 컵을 넣어주게 되면 마늘에 있는 세균들을 한번 살균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탕입니다. 백설탕 한 컵을 크게 넣어주게 되면요, 이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마늘이 가지고 있는 이 아린맛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마늘이 매워가지고 그냥 얼얼해가지고 그냥 죽는 일은 없을 겁니다. 하루 정도를 재워주세요. 다음날 아침 제가 촬영을 하는 겁니다. 마늘을 이렇게 담가놨는데요, 이 마늘물이 됐겠죠? 어우, 야, 그걸 뭐하러 먹었어? 사람 되고 싶어서? 자, 이렇게 꼭 하루를 담가놓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마늘의 아린맛이 없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마늘의 식감 또한 굉장히 좋아지니까요,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동안 담가놓았던 마늘을요, 한번 세척해줍니다. 채반에다 받쳐서 너무 빡빡 식지 마시고요, 흐르는 물에 대해 조금만 헹군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마늘장아찌를 담근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통을 제가 새로 샀습니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네,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새 통은요, 안쪽에 이런 플라스틱 조각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꼭 깨끗하게 한번 세척하신 다음에 이 뜨거운 물에다가 식초를 풀어서 팔팔 끓인 후에 한번 소독을 해줘야 됩니다. 제가 그 간장물을 끓이지 않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소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차 오염에 의한 뭐 세균들의 유입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통 자체에도 이런 세균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뜨거운 물로 한번 소독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마늘을 만질 때는요, 그냥 만지지 마시고요, 위생장갑을 꼭 낀 상태에서 마늘을 만지셔야 됩니다. 자, 마늘 같은 경우에는요, 이 통 안에다가 그냥 넣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소주입니다. 소주 두 병을 제가 사용할 건데요, 한 병은 넣고 한 병 제가 먹을 겁니다. 농담이고요, 두 병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 4kg에 딱 맞춰서 양을 조절해서 할 거기 때문에요, 이 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늘의 양은 4kg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쉐킷쉐킷 흔들어서 소주가 마늘 전체에 이렇게 골고루 묻을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소주에도 살균작용이 있겠죠? 그래서 소주를 많이 먹어야 돼. 자, 간장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진간장입니다. 종이컵 기준으로 4컵을 넣어줍니다. 다음은 식초입니다. 환만식초를 3컵 제가 사용했습니다. 신맛 싫어하시는 분들은요, 조금 줄이셔도 상관없고요, 신맛 좋아하시면 조금 더 넣으셔도 되겠죠. 다음은 물입니다. 수돗물 넣지 마시고요, 정수기 물입니다. 정수기 물 7컵 넣었는데요, 정수기 물 없으신 분들은요, 수돗물 팔팔 끓인 다음에 식혀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설탕은 3컵 넣었고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이게 저장마늘이 아니라 바로바로 소진할 수 있는 그런 마늘장아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셨으면요, 마늘장아찌는 담그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냥 물을요, 끓이지 않고 마늘에다가 부어주면 끝난 겁니다. 이게 뭐라고 요리도 아닙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관하실 분들은요, 간장량을 조금 더 넣으셔서 이 끓인 다음에 식혀서 한번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약간 6개월이나 10개월 뒤에 다시 간장물을 빼낸 다음에 다시 끓여서 식힌 다음에 부어주면 장기간 보관해서 드실 수도 있겠죠? 오늘 아타임은 없습니다. 이거 아타임하면 죽습니다. 자, 이렇게 담그신 다음에 일주일 뒤에 드시면 됩니다.